불기 1567년 한거정진이 어느새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포교사단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한거 포사를 진행하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30도가 넘는 더위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담양 용흥사. 땡볕 더위도 이 지역 신심 깊은 포교사들의 수행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 전남 지역단이 지난 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하한거 기간 각자 정진해온 수행을 점검받는 불기 1567년 하한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이게 포교 전선에 전법을 하고 있는 이 전법사단 포교사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불교와 또 우리 종단을 이끌어가는 일선의 최전선의 주역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우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교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 포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법문을 통해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외로움과 고통,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 국민들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포교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 화합과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고유의 그이 화합 정신, 자비 정신, 이런 것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할 때, 그거는 대안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 사실은. 강윤구 포교사단 광주 전남 지역 단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아시다시피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호남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비심을 내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전법에 앞장서고 있는 호남 지역 포교사들. 총무원장 스님의 격려와 감로 법문으로 그간의 번뇌를 씻어버리고 더 열심히 정진해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